자, 오늘 저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나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교회라는 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이건 바르게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 가다 보면 막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강아지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러면서 손오공이 이팔계 저팔계 쌍팔계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 모습들의 언어는 사실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동을 바르게 할 거냐. 성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청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으로 무엇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므로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 청년들이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기준이 거기 잡히니까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막 유혹을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지만은 그가 많은 고난, 고비를 겪어요.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고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주인 아줌마가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요셉을 막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기를 가늠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고 그가 바르게 산 거예요. 그때는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됐을 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살면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그 일제 신사참배하게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라,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왕에게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절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그가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삶의 기준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죠. 자꾸 바뀌죠. 법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그 현실 쪽에서 그 시대는 그게 옳아, 그게 옳지만 지금에 와서는 옳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군이, 내가 여기 살지 않아도 학군 좋은 데로 옮겼어요. 거기에 체제하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그게 뭐냐?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흘러가도, 역사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이 바벨론의 큰 더 위대한 사람으로, 재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흠잡으려도 사람들이 막 뒷조사하고 파헤치려고 해도 너무 바르게 살아서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다, 야 세상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아. 그런데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전기 학생회장을 하니까 학교에서 뭘 했냐면은 그 실습실을 크게 졌어요. 근데 학생의 대표들, 임원들도 다 참여시켰어요. 거기를 갔는데 돼지머리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장모님 아들이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들은 게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전 돼지머리에 절 안 해요. 그랬더니 너는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머리가 내 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가고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던 선생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전교 학생회장 할 때 아유 세상에 이런 실습실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절하지 말라고 해서 나 예수 믿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맞다고 선생님들이 그랬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절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무슨 그 목사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어요. 우리 어린아기가 읽고 또 그 엄마가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을 해하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누구 놀리려고 이렇게 웅덩이도 파놓고 거기다 발이 빠지면 하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안 했나 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 살면서 여학생들이 가는 데다가 이렇게 억새풀로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거기다 발을 탁 치면 탁 넘어지면 뒤에서 아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진흙 같은 거 넣고 좋게 진흙이요.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가다가 거기다 푹 빠지잖아요. 빡 그러면 누구한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글로 아무도 안 지나간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예. 여러분 어떤 일이 빠졌어요? 제가 빠진 거예요. 여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억새풀을 붙여놓고 내가 막 뛰어가다가 거기에 탁 걸려서 그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여러분 이웃을 해하는 자는 내가 결국에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10장 8절 여기 있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랬고 시편 7편 15절에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웅덩이를 파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는 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인분을 크게 거기다 이렇게 웅덩이 쌓아놓고 거기다 다 인분을 옮기잖아요. 그 막 뛰어가다가 거기에 빠지는 게 얼마나 깊어요. 헤엄치고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집 애가 빠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팠는데도.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어떻게 곤모술수 하고 남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그래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 좋아 너무 좋아 이러는 게 아니라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끝발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안 됐어 그러면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통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바로 사는 거냐면 나보다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함정을 파지 말고 살라는 거잖아요. 함정이 뭡니까? 동물들이 빠지도록 웅덩이 파놓은 거 함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함정을 파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남을 자꾸 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제비, 저제비. 한번 따라합시다. 남제비, 저자비. 예, 남자비, 저자비. 남을 잡으면 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자예요.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국가의 아주 그 국무총리급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하만을 매우 그 국가를 지키는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하만을 재상으로 인정하고 국무총리로 인정하고 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보다 보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전혀 자기가 왕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 아하세르 왕의 부인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고 에스더가 이제 사촌 동생이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집을 보냈는데, 아니 왕의 아내인데, 아니 세상에 왕의 아내가 자기 사촌 동생인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지가 왕같이 행세하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절 받아야 돼? 왕이 높임 받아야지. 왜 네가 높임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만이 저놈이 누구냐 하였더니, 아 저놈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저 모르드게를 큰 장대 높은 곳에다 매달아서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를 높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유다 지파와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내일 가서 내가 왕에게 재가를 받아서 유다 지파와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밤이 됐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 재가를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들어. 아, 불면증도 아닌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야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가지고 궁중 일기를 꺼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거기 읽다 보니까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아서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왕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고 그 쿠데타를 제재할 수 있었던 그런 궁중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신하를 시켜서 야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포상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포상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 포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라는 자가 왔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쫙 절을 하고 이제 재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왕이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하만아, 지금 나라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왕을 잘 섬기고 보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만이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그러면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신임하고 있는 신복에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온 도시를 돌면서 온 성을 돌면서 왕을 잘 섬기면 이런 대우 받는다, 왕을 섬기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 아래오.
그때에 아수에로 왕이 무릎을 탁 치며 내 말이 맞는구나. 얘야, 하만아, 네가 나가서 바로 저 모르드개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태워서 네가 말의 고삐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왕을 잘 섬기면 이런 대접을 받소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라.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하만을 그렇게 망신을 시키고 난 뒤에 모르드개가 장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리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잡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이 틀림없어요. 남잡이 저잡이. 남잡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은 언제 가든지 남을 잘 세워주고 남을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우리 그 시골에 살 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예배당 갔다 보면 우리 집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가지고 밑에 있는 집이 물을 다 갖다 대요. 그 우리 집은 논에 물이 빠져요. 그러면 아버님이 꼭 하는 얘기가, 얘야, 너 내일 학교 갔다 일찍 와라. 첫째는 첫째라고 안 시키고 막내는 막내라고 안 시키고 그리고 둘째인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저수지에서 물을 그냥 퍼서,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바구니, 이 양재기 같은 거, 함지박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양손 두 개 줄을 잡아가지고 물을 촥 틀어서 촥 던지고 촥. 이거요, 나만의 우리 집 형제 가운데 아무도 못해요. 나만 시켰어요. 그리고 뭐 질고 날르는 건 다 나만 시켰어. 나무 오러 갈 때 다 나만 시켰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설교 재료야. 고생하는 것 같은데 다 뒤늦고 보니까 다 유익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곱게만 키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 말고 자꾸 남을 세워주려고 하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헌다는 게 무슨 냐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담이라는 건 이 집과 저 집 사이를 내는 거고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담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 말은 결국에는 독이 들어와서 해를 입는다는 건데, 저는 이 담을 헌다는 건 뭐냐,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경계선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간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넘어지면 둘이 못 사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사이에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하는 말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어른 앞에 가서 야 아저씨야 이러면 이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와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고요, 부부 간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사람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의 지도자와도 대통령하고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하는 사이에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뭐냐, 내가 담을 헐게 되면 뱀에게 물려지게 된다. 너는 해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의를 갖추고 언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조심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느닷없이 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하고는 그 사람하고 윗사람 아랫사람일 수 있지만 자녀들이 볼 땐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알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 아빠는 최고지 이랬거든요.
저 뭐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날들어 그래. 아빠는 저 트럭도 세울 수 있지. 무적이 힘이 센 줄 알아고. 그렇게 아버지를 하는데 교회 와서 좀 어른들이 됐다고 그래서 애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인데 집사님한테 야 이런 얘기하면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주면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사이에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술만 안 치면 돼 먹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도 너를 뱀같이 문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도 말라 그랬거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도 보는 순간에 벌써 군침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헐어지지 않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사도 일반 교인들하고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뭔가 여러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계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가정도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요. 남을 세우려고 하면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참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버티는 게 있어요. 그 돌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돌을 파내잖아. 담장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돌이 잡아주는 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다. 저는 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우리 어머니하고 나고 어디를 가냐면 그 부평에 보면 그 안아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안아지 동네에 그때 경인고속도로를 딸 때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만 해도 장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잘게 자갈같이 깼어요. 그걸 깨가지고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돌을 수북하게 쌓으면 5원 줘요. 5원. 그때 버스가 1인당 7원 올 때거든. 근데 그 5원을 줘요. 그래서 그걸 벌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산에 가면 큰 돌을 갖다 놓고 쇠망치로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트려 가는데 돌도 급소가 있어요. 급소를 깨야 되는 거예요. 돌이 어디가 급소냐면 돌 이렇게 보면 가장 평평한 데 팍팍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때려야 돌이 금이 가요. 어떤 사람은 돌을 깨는데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깨면 그게 튀어서 내가 다쳐요. 근데 그거를 탁 때리면 돌이 이렇게 뽀개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여러 개 이제 잘게 깨트려서 이렇게 싸놓으면 오는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해봐야 하루에 두 개, 세 개 하면 많이 해요. 그걸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인고속도로 갈 때 되면 늘 그게 생각이 나요. 이제 그러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돌을 큰 걸 갖고 내려와야 깨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가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을 이제 굴려서 밑으로 내렸는데 밑에는 사람들이 돌 깨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굴리려고 하는데 돌이 워낙 큰 거예요. 굴려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가면 밑에서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밀면서 비켜 소리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돌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쳤어요. 많이는 안 다쳤지만. 그러니까 뒤에 밑에 있던 어머니가 야 우리 다 봤으니까 빨리 비켜라 빨리 비켜라. 그래서 비켜서 돌이 굴러 내려가죠. 그러니까 돌은요 결국에 깨는 사람이 상처를 입더라고. 돌을 파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 줄 아세요. 그 돌을 깨트리다 보면 잔돌이 튀어가지고 볼타구 같은 데도 부딪힐 수 있고 여기 그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걸 말미암아 삼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을 이렇게 그 저 장작을 패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잘 이렇게 마르지 않은 장작은 이렇게 이제 쪼개도 이게 잘 안 쪼개지지만 잘 마른 장작은 탁 쪼개면 탁 하고 튀어요. 그래서 정갱이에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쪼개고 뽀개고 헤쳐놓는 것이 결국에 내가 해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모략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해를 입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워줘라. 남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줘라. 그것이 세상을 바로 사는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 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단체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해라. 근데 사람이 어디서부터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느냐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말로 다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들은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 옛말이 틀림없어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자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좋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좋은 관계를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옆에 끼질 않아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임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초교파로 24분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나이가 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 저 후배 목사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절들어 이래요. 형님, 형님이 우리 사이에 들어온 거는 형이 우리들한테 잘 사줘서 그래요. 그래. 만약에 형이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뭐 형이 이렇게 형님이라고 꼭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뭐 형이라는 거 가지고 아우들이나 부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형님하고 놀겠어요? 난 거기서 깨달았어. 인간관계 좋은 것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남을 배려해 줄 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아, 난 요즘에 외로워. 사람이 없어. 난 고독해. 사람이 내 곁에 안 껴. 이런 사람은 지 무덤 지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남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결혼식장에 이런 데를 가봐도 결혼식장에 가봐서 사람이 많이 오는 집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분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래요. 냉랭해. 왜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집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냥 꽃이 널브러져 있고 그냥 사람이 끊임없이 와. 이런 집에 보면 자녀들이 야, 이 자녀들이 참 관계를 잘 가졌구나. 이걸 느껴진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일 한 가정에 애들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어디를 잘 안 다니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죽은 사자와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와 함께 있으니까 아버님, 아버님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너 있는 동안 왜 이렇게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더럽게 했냐. 그래. 그러면 또 아들은 그래. 아버지는 뭐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례식도 3일장 없어. 죽자마자 갖다 버려야 돼. 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더 출산하는 것도 괜찮다. 남을 해하는 말을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고 또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임금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다시 한번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행복하고 살고 싶니?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자, 이런 좋은 말은 여러분 좀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막 웃잖아. 깔깔대고 한 사람 웃어.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막 따라와서 웃어요. 그런데 안 웃는 인간은 계속 안 웃는다. 에?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이 자꾸 친절하고 웃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끼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목사만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목사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능력 있는 거 아니고 권사 집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능력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무당이 구토는 데 가보면 귀신을 불러서 신 내림을 하잖아요. 신 내림에 구슬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신이 안 내린다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면. 왜냐하면 우리 신이 워낙 커서 귀신이 꿈쩍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시장 바닥에서 잔치를 안 하지만 벌써 전에는 그 시장 안에서도 막 구슬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 시장 안에 하도 신당이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분들이 정말 가가지고 구슬 시장 바닥에서 하는데 제 말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분이 간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굿터는 데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굿터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강사가 무당이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 근데 조금 이따 빨간 옷을 입고 여자가 나타나더래. 나타나 이제 신 내린 곳을 하잖아요. 신 내린 거예요. 하면서 팍 한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신녀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생께 비나이다. 하면서 팍 이걸 떼요. 막 하는데 신이 안 내려. 그러니까 이분이 허담하고 막 땀을 뻐적뻐적 흘리면서 신을 막 불러대다가 안 되니까 여기 큰 신을 믿는 사람 가라고. 큰 신을 믿는 사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신이 자기인지를 자기가 믿는 신이 큰 신인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서 보니까 참 땀을 삐죽삐죽도 안 되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물러가라. 너 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쫓겨오면서 한 얘기가 내가 믿는 신이 큰 신이구나. 그제서 알았다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그런 능력을 입은 우리가 말하는 건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을 주면서 자꾸 여러분 유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맥아더 장군 아시잖아요. 그 맥아더 장군은 어려서부터 굉장한 개구장이었대요. 골목대장이었다는 거야. 골목에 애들 다 모아놓고 같이 놀고 야 내 말 따르라 우리 저쪽 동네를 싸우러 가자 쫙 싸우러 가는데 그냥 애들을 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저 말썽 피우고 저 말썽쟁이 막 구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맥아더를 딱 보고서 할머니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야 맥아더야 내가 보니 너는 말이야 군인의 기질이 있어. 너는 군대 가서도 장군이 될 거야.
너는 병사를 거느리고 적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장군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 메가더가 제정신이 든 거야. 그리고 군인을 보기 시작하니까 군인이 자격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돼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된 게 누구 때문이냐? 할머니의 말 한마디. 예? 또 모든 사람이 저 사고뭉치 저 골칫덩어리 이럴 때 아니야, 너는 큰 장군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어?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사고친다 그러지 말고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참 유익해,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큰 힘을 되는데, 저건 꼭 제비 닮아서 사고만 치고 저거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넌 크게 될 거다, 넌 위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한 시대에 주름 잡고 유명한 설교가요, 또 전도자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렸을 때마다 어른들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은 어렸을 때 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이 얘기하면 꼭 끼어든대. 그냥 사사건건 가사보고 이랬잖아. 그리고 또 뭐 어른이 얘기하려면 그저 가서 막 끌어가면서 자기 말을 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저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썽을 부리고 있을 때 그의 할머니는 부르고 놓고 그랬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는 틀림없이 네 개성을 살리면은 너는 이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연설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내 앞으로 긁어 모아놓고 대단한 연설가가 될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진짜 말 잘하는 것 같더라네. 그래가지고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 얘기잖아요. 엄마,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유익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할머니하고도 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할머니가 나를 좋게 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해드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속썩인다고 그렇게 딱 따벌리지 말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오늘 말했습니다. 뭐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사는 게 뭐냐?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서 사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 이 사람이 세상을 바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서 꼭 인생을 멋있게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를 하겠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해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은혜롭게 말을 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한 언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도 항상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과 흩어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바르게만 산다면 가정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이웃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이 바르게 살았다라는 고백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